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여러분들 바로 추억의 소라게 문방울 소라게 제가 부활을 시켰습니다. 자 부활을 어떻게 시켰냐 바로 제가 짜잔 초대형급 문방구 소라게를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자 원래 사이즈는 이거보다 반토막 작은 사이즈이고 진짜 실질적으로 가격이 1,000원 비싸면 뭐 1,500원 2,000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요즘에 문방구 앞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리운 나머지 소라게를 외국에서 수입이 되어 오자마자 제가 이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혼자 스스로 이렇게 만지고 자기 합리화를 약간 변태. 자, 이 친구들은 5월 말쯤에 부산부터 해가지고 문방구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만든 거니까 초초초대형의 소라게.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 프린트 한 거예요. 그리고 안에 내용물은 진짜로 문방구에서 팔던 그 소라게들입니다. 자,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딸기 소라게처럼 큰 사이즈가 아니라 자, 작은 사이즈의 소라게고요. 러그 소라게 종류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거를 막 이렇게 흔들어보고 막 이렇게 막 뒤집어 까고 안에 몇 마리 들어있는지 막 두 마리 들어있는지 세 마리 들어있는지 운 좋으면 막 네 마리 다섯 마리까지 들어있던 그 추억의 소라게. 자, 짜잔. 오, 야야 진짜 작다 이번에. 와, 자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작죠. 자 문방구에서 팔던 그 소라게 크기가 드디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사실 이거 말고도 5월 말쯤에 실질적으로 진짜 이 문방구 소라게가 부산 쪽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5월 달쯤에 이제 출시가 되지만 앞서서 한 거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신 분들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제가 한 네다섯 마리씩 진짜 이 통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식하겠다고 여러 마리 넣어서 막 키우던 적도 있었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돌멩이 쌓아놓고 일렬로 달리기 시합을 시켜서 소라게 따먹기? 어렸을 때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좀 그러면 안 되지만 저 때는 게임도 없었고 해가지고 그런 막 돌멩이 치기랑 땅 따먹기랑 막 이런 거 어쨌거나 그 중에 소라게도 그 추억의 게임 중 하나였었어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소라게 제가 결국 구했는데 조만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쁘고 다양한 소라게 직접 채집하러 갈 건데 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저한테 힘을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 소라게들은 곤충어머니 오셔서 만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친구들을 키우고 싶더라면 한번 부산 쪽에 있는 문방구들 직접 연락하시면은 문방구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사실 1,000원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옛날 사진이어서 그렇고 지금은 한 2,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2,000원 3,000원?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제 되게 빨라요. 야 넌 왜 안 나와? 전 개인적으로 여기에 생긴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잘만 찾으면은 진짜 4마리 5마리 많게는 7마리까지 들어있는 거 인정하십니까? 혹시 최대 몇 마리까지 뽑아보셨나요 여러분? 공유 좀 해주세요. 아 이 친구 되게 발발거리네. 개인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달리기 시합할 때 굉장히 좋았던 친구들이죠. 오 그나마 이 친구 왕이야. 와 이제 조만간 소라게를 잡으러 가야지. 오키나와 이 친구들이 진짜 추억의 소라게들입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뿅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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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렇게 해서 맞아 일어나고 그랬었죠. 오 저기 뒷다리 보인다. 아 귀여워. 얘 귀엽다. 이 소라 이 껍질은 어디서 났을까?